정원선입니다. 이거 몇 권이에요? 아이세움? 2권. 아, 중학생한테 아이세움에서 나온 교과서 한국사 한번 보고 단어 쓰라고 한 겁니다. 중2요? 중학생. 네, 그렇지. 중1이네. 중2, 중3이 배워요, 역사는. 폭정은 폭력 같은 정치. 폭력같이 정치하는 거야. 거칠게. 투항은 던져요, 던지. 투수 알아요, 던져? 투수? 공 던지잖아요, 투항. 무기를 던지고 항복하는 거예요. 투자에다 뭐 쓰면 돼요? 던지다. 던지고 항복하는 거예요. 측천무는, 무후인데 여자예요. 여자가 황제가 됐어요. 여자가 황제가 됐어요. 측천무 한번 볼래요? 궁금하면. 네이버 사전 보고, 백과사전. 보시면. 중국에서 여성으로 유일하게 황제가 된 인물. 당 고종의 황후. 황제 부인이었는데, 나중에 황제가 됐다고. 15년 동안 청취했어요. 뜻이에요? 네. 황후. 황의 부인. 황제의 부인이었는데 황태자나 황태자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스스로 황제가 됐어. 그래서 15년 동안 다스렸네. 됐어요? 걸사비유하고 걸걸중상인데 한 명은 발에 말갈족이고 한 명은 누구 아버지고. 걸사비유 고구려 복사태 말갈족 추장. 말갈족 유민을 이끌고 나중에 고구려 걸사 비유. 고왕의 아버지 걸걸중상과 한 번. 그러면 이 발해 대조영의 아버지가 걸걸중상이네. 발해를 건국했어. 말갈록 출신이야. 걸걸중상은 누구라고? 대조영의 아버지. 그래서 나중에 고왕이라고 했고 요거는 뭐라고 요? 말갈족의 주장. 말갈족 전사야, 전사. 그래가지고 대조영을 모시고 형님 나라 한번 만드시죠. 그래갖고 만든 거야. 말갈족. 회유체는 유인하고 꼬시는 거. 회유체. 꼬시는 정책. 꼬시고 달래고 하는 정책. 선봉은 앞선. 선후 알죠? 네. 그럼 앞선 선봉대 해가지고 봉우리. 뭐 뾰족하게 먼저. 앞서가지고 뾰족하게 공격할 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선봉대. 진압군은 압력을 가지고 압력을 주면서 다 평정하고 어떤 반란 세력을 다 제압한 군대가 진압군. 결집하면 결합하고 집합하는 거. 결합 집합. 성품은 품성이라고 하는 거꾸로 해도 품성이고 성품은 뭐 그 사람 가진 성질, 성격. 됐어요? 그다음에 외교 문서는 외국과 교류하는 거. 교류하고 사기는 문서, 문서 흔적. 문서는 문장, 글. 유민은 유랑민, 떠도는 국민, 떠도는 백성. 탐관오리가 자꾸 못살게 가면 떠돌죠. 유랑민. 근데 이거 성품이 그 인성이랑 같은 거. 맞아요. 오 이제 잘하네. 인성 품성.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점점 느는 거야. 당나라하고 대항하는 전쟁. 대당 전쟁. 당나라하고 대응하는 전쟁. 대립되는 전쟁. 천문영은 영은 고개예요 고개. 그럼 어딘지는 나도 모르는데 한번 볼까요? 천문영 여기 있네요. 천문영 정책. 말갈 종류도 여러 명이죠. 흑수말갈, 흑수강 근처, 월해말갈, 우루말갈, 불멸말갈, 천리말갈, 백돌말갈, 송말말갈 되게 많죠? 천문영이 요 고개네. 여기 백두산 한참 위네요. 동모산에서 발해를 만들었죠. 상경, 중경, 동경, 여기 서경이고, 상, 중. 상은 북경인데, 북이 아니라 상경, 동경, 서경, 밑에도 남경도 있어, 남경, 중경. 여기서 천문역.
대조영이 당나라를 격퇴했다. 698, 698. 됐어요? 대조영이 당나라를 공격한. 당나라를 공격. 대당전쟁이네, 그죠? 감행하다, 행동하다. 과감하게, 과감하게 이런 말 들어봤죠? 감행하다, 과감하게 행동하다, 감행하다. 길림성은 위치인데, 이것도 길림성. 중국의 위치인데. 어딘지 봐야죠, 길림성. 길림성. 아이고, 이렇게 나와버리네. 중국 동베이 지방의 성, 지린성, 길림성, 발해 유적 있는 데인데, 길림성, 그제 고구려 유적 있는데. 어디 나오는데, 그게? 그 이미지. 요거? 무한성, 길림성이네, 요만큼이. 지반시, 통유연, 진내연, 공주, 호출시. 응? 공주령심. 어디? 여기 공주령심. 공주령심? 왜? 길림성. 여기 이미지. 잘해. 응? 어디? 아니, 알아. 이미지를 해도 되는데, 그럼 너무 많이 가니까. 발해, 길림성, 발해. 발해 영역? 이렇게 볼까? 발해 영역. 여긴데, 그제? 어디 찾기가 어떤 주도가 공부될까? 발해? 그럼 신라 보고. 여기도 한번 볼까? 거란도, 영주도, 발해관, 동영상, 송경. 그러면 중국, 길림성 해야 되는데, 길림성이 위치를 모르고, 길림성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겠어. 길림성. 중국 북동부라는데, 그지? 아, 여기 있네. 북한에 있으면 요만큼이네. 길림성에. 빨간 거 봤죠? 네. 지린성, 길림성. 그러면 여기 북쪽, 두만강하고 압록강 위에, 백두산 위에, 여기. 바이두산, 백두산, 백두산 위에. 이만큼이네. 여기가 지린이네, 지린. 여기는 엠벤 조선조 자치주국고. 됐어요? 길림성? 북한 위에. 합달령? 이것도 또 찾아봐야죠, 어딘지. 합달령. 여기에 천문영 점투가 합달령인 건가요? 대조영이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동무산, 동무산, 동무산이죠, 그죠? 그러면, 전투, 천문영 전투. 천문영은 어디서 있냐? 천문영 전투, 이거 한번 넣을까? 아, 여기서 천문영 전투. 어? 천문영 전투. 아까 했던 거래? 천문영 전투? 여기, 그죠? 동무산이고. 합달령. 합달령이 천문영이네, 그죠? 합달령. 아까 천문영 전투 했었는데, 어디 있지? 여기 맨 밑에. 제일 밑에? 아, 천문영 전투. 천문영이 합달령입니다. 천문영은 합달령. 산세는 산의 세력, 산의 모양새. 모양새. 과멸이 아니라 괴멸이라고 해요. 다 죽이는 걸 괴멸시켰다. 뭐라고요? 괴멸시켰다. 괴멸. 다 죽이는 거. 부락은 부락, 고을, 마을, 음락, 취락 비슷해요. 음락, 고을, 실락. 실락이라고 많이 물어봐요, 애들이. 됐어요? 여기는 뭐지? 뭐라고 써 있어요? 토인. 어? 토인. 토인? 토인? 토인이 어디 나와요? 여기요. 토인이, 아, 지역 사람이에요, 토인이. 토인이 순정이다. 토인. 흑수말갈, 말갈족 부족이라고 했죠? 네. 저, 이렇게 말갈족 여러 명 있으면 유의 있게 했는, 그죠? 전철은, 아, 앞전자예요. 앞에 있는 길이요. 철도도 길이죠? 네. 철도 이런 것처럼. 앞사람, 앞에서 했던 일. 앞사람이 했던 일, 길. 앞사람이 했던 길 따라가는 게 전철을 따르는 거예요. 내치는 안에서
통치하는 거. 그 반대는 외치. 외교하는 건 외치. 나라 안을 다스리는 건 내치. 조공하다는 큰 나라한테 작은 나라가 이렇게 물건을 바치는 거. 조공. 조공무역하면서. 그죠? 개시하면 그 공무역이고 후시하면 상무역이었죠? 그죠? 개시 할 때. 중원은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 군사 세력인 군사를 많이 거느렸어. 그 세력이. 군사들을 군사로 전 세력을 싸우는 거야. 군사력이 높은다고. 군사력, 군사 세력 똑같아. 통치하다는 정치하다. 정치. 정치 행위 통치 행위. 귀향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쪽으로 유배 보내는 거. 유배 보내는 걸 귀향 보낸다 그래. 벌 받고 죄 지은 사람들 그 왕이 이쪽으로 귀향 보내죠. 죽이지는 못하고. 중원 정벌은 중국을 공부하는 공격하는 거. 정복 공격하는 거. 요동반도 싼둥반도 했었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 요동반도인 거 이렇게 두 번째 삐져나오는 거 여기 산둥반도 요동반도 산둥지방.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가까이 오겠죠? 그럼 무역항 많겠죠? 무역하는 항구 여기 아마 등주지방이 있는데 등주 등주도 한번 볼래요? 하남성, 하남성 등주, 산동성 용구시, 산동, 요동, 산동, 요동, 산동, 산동성이죠? 산동성에 있는 등주지방이에요. 그러면 등주 말고 산동성 볼까요? 산동, 반도. 이게 랴오동, 요동반도고, 이게 산동반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헤이 미만에서 석유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6개가 등주 있을 텐데. 허베이성, 베이징, 직할시. 그럼 베이징 가깝죠? 네. 요동반도서도 가깝고, 그죠? 네. 여기는 남인성. 청도, 산둥, 요동. 고해만. 자, 등주 됐고. 망명하다는 A 나라에서 정치적 이유나 이런 걸로 도망가는 거, B 나라로 이렇게. 피하는 거. A나라에서 B나라로. 망명. 정치적 이유 같은 거로. 화친은 화해하고 친하게 보내는 거. 친. 친하게. 화기애애하게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융성은 사웅. 완성되고 융. 융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발전하는 게 융성하다는 거. 관직 제도는 관리가 있어요. 관리 직업, 직종, 직업, 관리의 종류, 관리 직업의 종류, 관직 제도. 유교 교육은 공자 맹자의 도리를 배우든지, 주자의 학문을 배우든지, 성리학을 배우든지, 양명학을 배우든지, 왕양명의 학문, 다 주자, 유교의 흐름이에요. 팔자는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팔자 운명. 팔자 운명. 팔자가 어떻게 됐나. 청원은 요청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뭐 이거 해달라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하고 그랬죠. 요새는 실정. 정치를 잃는 거예요. 이런.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한 정치. 실정. 섭정. 정치에다가 관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왕이 있으면 이게 수령을 치고서 왕의 어머니가 할머니나 어머니가 도와주든지 누군가 뭐 흥선대원군이 고종 옆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간섭하는 거 정치할 때 왕의 정치로 됐네?